연계입니다. 연계입니다.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심사위원분들 표정이 되게 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아 이거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패로 채택이 된 원인은요. 1번 주문은 라면 파트에서 타이머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타이머를 누르시고 면을 뒤에 넣으셔서 실패. 2번 주문 라면 타이머 같은 이유로 실패입니다. 제가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3번 주문 주스 스퀴저 세척을 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실패가 됐고요. 4번 주문, 5번 주문, 6번 주문, 7번 주문, 8번 주문, 10번 주문 주스 스퀴저 세척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섞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되었고요. 9번 주문 김밥이 터졌는데 뒤집어서 안 터진 듯 내어놓은 것까지 체크가 되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빼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김이 찢어진 부분을 뒤집어 놓고 급하게 발라서 냈던. 그 리더가 누구죠? 네, 리더가 누구예요? 리더는 오늘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팀원을 원팀으로 만드는 데는 조금 레시피북을 충분히 숙지했어요? 한 번씩 레시피북을 다시 천천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시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못했죠. 막 으쌰으쌰 한 건 좋았는데 오더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지금 손님들 밥 못 먹고 돌아간 사람도 많고 시킨 게 잘못 나와가지고 화가 엄청 나 있을 텐데 주방에서 지금 화이팅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거든요. 계속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잘했다라고 틀어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조금 되게 실망을 많이 한 게 리더 김유신 씨 같으면 본인이 리더면 직원들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료들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나 역할을 주저주저하는 모습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이 리더의 역할을 인정을 했으면 리더한테 몰아줘야지. 나이 많고 경력 많다고 리더를 존중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리더를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왜 백은호하고 서우영 도전자는 왜 본인들이 리더를 하지? 뭐 했어요? 백은호 뭐 했어요? 주스 하나 제대로 못 짜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에? 서우영 라면 하나 끓이는 게 그게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리더가 그걸 갖다 줘야 돼요? 다 엉켰잖아요 지금.